안녕하세요. 아로마 쇼스트 서윤입니다. 오늘은 헝가리 워터 미스티를 만들 거예요. 제가 실은 만들었는데 향이 정말 와, 환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밤인데 부랴부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헝가리 워터 레시피는 아주 다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아실 텐데요. 오늘 제가 만들 미스트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초간단 원료를 이용해서 아주 초간단 레시피로 만들 거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헝가리 워터 미스트 여러분 알고 계세요? 14세기에 이 헝가리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헝가리 워터를 어떤 수도사한테 받아서 치료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얼굴에도 뿌리고 뭐 입욕제로도 쓰고 이렇게 꾸준히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가 오랫동안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려 72세 나이에도 폴란드 국왕으로부터 청혼을 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헝가리 워터는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영혼의 물이다라고도 칭해지기도 해요. 와, 사용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오늘 저와 함께 만들어서 꾸준히 한번 사용해보고 우리 예뻐지기로 오늘 해요. 만들 헝가리 워터 미스트, 이제 그 원료 알아볼게요. 앞쪽에 미리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g짜리 유리 용기 조금 뒤집어서 알코올기 날아가게 해볼게요. 그리고 100g에 해당하는 유리 비커, 또 시약 스푼, 예, 이렇게 해서 알코올 소독을 해두었고요. 뒤쪽에 이제 원료입니다. 세 종류의 플라워 워터, 뭐 또는 하이드로졸이라고 하죠. 세 종류의 하이드로졸, 그리고 식물성 발효 주정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은 두 가지입니다. 로즈마리 그리고 버가못 이두 가지 종류로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들어 놓고 나면 향이 아주 환상적이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꽃향기나 좋아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제 만들어 볼게요. 로즈마리 추출물 요 비커에다가 20g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 쪽에 지금 요 비커 같은 경우 저울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앞쪽에 이렇게 눈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g 넣어볼게요. 네, 20g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로즈. 네, 로즈. 향이 너무나 너무나 환상적인 로즈 40g 넣도록 하겠습니다. 20g 더하기 40g은 60g이니까 눈금이 60이 오도록 부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넣을 워터가 네롤리 워터입니다. 네롤리 워터는 오렌지 꽃에서 추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향이 플라워 워터만으로도 정말 완전 꽃향기가 나요. 너무 좋습니다. 유기농 워터를 제가 사용을 해 주었는데요. 기존에 제가 구매했던 워터보다도 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35g 넣도록 하겠습니다. 총 95g이 되었어요. 여기에다가 식물성 발효주정 5g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넣는 이유는, 알코올을 많이 넣으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 소량만 넣는 거고요. 이렇게 식물성 발효주정 5g 넣었습니다. 소량 넣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넣었을 때잘 용해가 될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약간의 소독 효과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 중에서 로즈마리는 소염 작용도 굉장히 뛰어나고 항균 작용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피부를 진정시키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한 방울 똑 떨어뜨리고요. 두 방울 떨어졌네요. 그래서 버가못도 원래는 한 방울, 예. 로즈마리 두 방울, 그리고 버가못 한 방울. 떨어진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잠시 제가 호흡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하는 영혼의 물, 헝가리 워터입니다. 야, 만드는 과정 동안에 이 로즈마리 워터의 그 향, 그리고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의 향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정신을 맑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시간들로 지금 제가 이 레시피를 통해서 헝가리 워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흔들어 볼까요?
잘 섞어줘 볼까요? 여기에 지금 제가 알코올을 넣었더니 굉장히 잘 섞여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워터하고 에센셜 오일하고 그다지 잘 섞이지 않는데 알코올을 약간 넣어주어서 굉장히 손쉽게 잘 섞여진 모습이고요. 이것을 100ml 유리용기, 반드시 유리용기로 하셔야 되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색깔이 없습니다. 색깔이 없는 완전히 투명한 그런 워터예요. 이곳은 뭐 바디 미스트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 얼굴에다가 뿌려주는 그런 미스트로도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을 아주 소량 넣으셨기 때문에요. 네, 충분히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100g의 헝가리 워터 완성이고요. 여기에 이제 스티커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하나를 떼서 미스트라고 쓰여져 있으니까요. 제가 이 모든 그 DIY 제품에 이 스티커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쁜 시중에 가면은 굉장히 예쁜 미스트 스티커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골라서 저는 이제 봄이니까 조금 샤방샤방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꽃이 그려져 있는 이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다 만들었는데 잘 섞였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흔들어서 제가 한번 얼굴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헝가리 워터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얼굴에 한번 뿌려봐야 될 텐데요. 뭐든지 이렇게 만들고 나면 야, 이 용기 속에 들어가 있는 향기는 또 어떤 향기일까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와서 가슴이 막 설레요. 뿌려볼게요. 미스트는 속건조가 잡히기 위해서는 휴대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뿌려주시는 것이 제 경험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뿌려볼게요. 네롤리 향도 나고 로즈마리 향도 나고 로즈 향이 아주 그 베이스에 이렇게 깔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꽃향이 전반적인 분위기인데 거기에 살짝살짝 로즈마리 허브향이 올라오는 예, 그런 미스트네요. 예, 좋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많고 많은 헝가리 워터 레시피 중에서 이 플라워 워터를 이용해서 초간단으로 만드는 그런 미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헝가리 워터는 역사 속의 일화도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들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그 전통 있는 미스트이니까 여러분도 휴대 갖고 다니시면서 그때그때 건조감이 올라올 때 뿌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